쌍꺼풀을 해야 돼? 저한테 그러는 거. 아니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. 일이 잘 되려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앞팀을 해야 된다고.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성형외과를 갑니다. 그냥 얘기만 들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이 얘기에 바로 눕습니다. 10분 뒤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있는 내가 앉아있더라고요. 그리고 20분 뒤에 이 칼질이 시작됐습니다. 그렇게 모든 일이 이틀 안에 벌어진 거예요. 저는 성형수술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. 그렇게 이제 앞팀을 했는데 일주일 있다 얼굴 딱 봤는데 앞팀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. 눈이 하나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베란다 확장공사 많이 하면 바람 많이 들어온 것처럼 눈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뭐지? 뭐지? 아니야. 두 달 뒤면 괜찮아. 원래 성형수술은 두 달 뒤가 괜찮으니까 두 달 뒤에 이제 개그맨 사무실 회의실 딱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날 거라 생각했어요. 이제 개그맨들이 어떻게 이제 나를 너무 이뻐져가지고 이제 웃기는 역할 못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지? 뭐라고 얘기하지? 이제부터 무슨 개그를 해야 되지?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개그맨들이 어? 박나래야? 이러는 거죠. 어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매하게 못생겨졌어요. 뭐지? 저는 성형수술 하나로 제 인생의 180도가 바뀔 줄 알았는데 360도를 한 바퀴 더 돌아서 더 뒤로 온 거예요. 뭐 아니면 돌아더니 난 백도였던 거야. 성형수술 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봉숭아학당에서 첫 역할이 뭔지 아세요? 두꺼비였어요. 성형수술로 새 출발한 성형미 천상미녀 박나래입니다. 두꺼비. 네? 두꺼비 닮으셨어요. 좀 이렇게 하면 두꺼비 닮았나? 이렇게 하면